목표의 가성비를 따지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맨날 가성비 따지잖아요. 그게 그 목표가 아니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고3들이 고3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재수에 이 정도면 이건 아니다. 그게 개소리예요. 개소리. 근데 목표라는 건요. 몇 년이 걸리건 상관없이 내가 원해야만 그게 목표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입시, 학교생활, 학업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드 입시 진행을 맡은 MC 민미,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컨텐츠의 수호자입니다. 킹덤 갓도영! 민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사실은 최근에 또 6월 모의고사, 2024 학년도 6월 모의평가죠. 시행이 있었는데 생명과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뭐 N수생들 막 이렇게 또 되나? 왜 이렇게 쉬웠지? 막 이런 반응들이 좀 커뮤니티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뭐 되게 쉬웠고요. 처음에 제가 그 시험지를 보고 느낀 감정은 원래 이런 거 막 말하면 좀 왜요?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따지기 때문에 처음 딱 이렇게 느낀 감정은 생명과학원 출제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됐나 보다. 사실 여부는 당연히 모르죠. 저는 출제 경향 그러니까 스타일을 보니까 작년에 내던 사람이라고는 절대로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작년까지 선생님 또 인터넷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인터넷에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뭐 총평 들을 수 없으니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신랄하게 하긴 했는데 작년에도 과학만 놓고 보면은 제가 뭐 다른 과목 잘 모르니까 작년에도 6모가 되게 쉬웠고요. 그 다음에 9모가 조금 더 어려웠고 진짜 수능은 완전 엄청 어려웠어요. 와 과탐은 그냥 수직 계속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난이도가 증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6모만 가지고 이렇게 뭐 예단하고 이런 건 조금 뭐 별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원은 작년 6모가 진짜 쉬웠는데 그거보다 더 쉬웠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저는 생명과학원을 보고 작년의 재판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 6모는 물화생지가 다 쉬웠는데 올해 6모는 생만 쉬워요. 약간 삐쳤나요? 아니 물화지는 좀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누구한테 배우나 뭐 똑같죠 뭐 별 상관없죠 뭐. 좀 씁쓸한. 아니 씁쓸한 거는 아니고 왜냐면 제가 인강을 안 하니까 제가 인강을 안 하는데 인강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누구한테 들어야죠. 매우 쉬웠습니다. 평가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뭐 확실한 거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못 내서 쉽게 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 이제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출제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된 것 같 좀 이렇게 너무 좀 아마추어 같은 문제들이 쉬워도 품격이 있게 쉽게 낼 수 있거든요. 품격이요? 근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9월 모의 수능까지 보고 이제 판단은 유보하고 볼까요? 참 미운해요. 저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지만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사연입니다. 미리 좀 주제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 요 썸네일이죠. 이과 계열 개통으로 지망하는 서강대 학생이 학벌 관련 고민을 이제 사연 시청해준 기억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계열 쪽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벌 관련 고민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군필 23살 대학생이라고 하십니다. 회계사나 법조인을 꿈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현역으로 일단 입시를 치르셨을 때는 수능을 응시하긴 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상태였다고 본인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국수형 탐탐 기준 34634의 성적을 받으며 정시 원서 쓰기를 포기하고 생재수라고 하죠. 재수에 돌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수 시절에 뭐 학원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인생이 늘 실패 경험이 없이 사셨다가 현역 입시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까닭에 심리적인 충격이 커서 본인은 재수 당시에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회의감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에이, 다 변명이에요. 예? 예.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한 거지. 예, 예. 그래서 확인 강박증까지 일단 시달렸다고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어영부영 수능을 준비해서, 그래도 결국 23334.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하대학교 21학번으로 입학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단합니다. 오르바웃 입시 신청자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자, 한 학기 반 다니고 21년에 6월에 입대해서 군본부 2023년 1학기 복학을 해서 현재 이제 1학년 2학기를 지금 수료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2학기 다니는 와중이었는데, 재수 시절에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강박증 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회계사나 법조인이 되는 데 있어 이 학벌을 높이지 않는다면 커리어를 진행할 때 발목이 잡힐까 좀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반수를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대로 다녀야 할지 이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우리 남학생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군대 가라? 먼저. 군대 가라. 이 학생 보세요. 군대 갔다 오니까 뭐가 다 해결이 됐대잖아요. 예. 부정적인 감정, 강박증 이런 게 다 해결이 됐대. 맞아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
되며 군대를 가라고. 그러니까 증명된 학생이 또 나와버려가지고 물론 가기 싫죠. 안 갈 수 있으면 뭐 안 네. 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가야 되는 거면 빨리 가라고. 그쵸. 이 학생 누구보다 빨리 갔다 왔거든요. 지금 상담도 정말 그 똑똑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이과 계열 관련해서 이제 학벌 관련 고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문과 계열입니다. 특히나 또 법조인하고 회계사 학벌을 그래도 본다고 많이 조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 뭐 문과가 다 그렇죠. 특히나 문과 계열 지망한 학생들이 간판하고 학과두면 좀 더 대학교를 올리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압도적이다 뭐 이런 쪽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통합 지원을 하니까 그런 예. 게 좀 뭐 완화됐다고 해도 옛날에 가영 나영 있을 때는 서울대 문과에서 가장 낮은 과가 고대나 연대 가장 높은 과보다도 더 높았잖아요. 맞죠. 그게 다르게 말하면 과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본인들이 몸소 실천을 한 거죠. 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아,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행동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니까 좋게 말하면 이율배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가증스럽다 뭐 이걸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다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이제 통합수능이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학생 또 전화로 좀 더 만나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학생 전화를 해보면서 이 학생의 좀 진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올해 입시 신청해주신 우리 인하대학교 재학 중이신 분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됐어요? 아, 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 많이 되셨군요. 아직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네,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연 중에 이제 반수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공부는 시작하셨나요? 공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 시작은 안 하셨고 고민 중이시다. 공부를 할지 말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할지 말지도 고민 중이신가요? 네, 만약 반수를 한다면 휴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6월에 있을 기말고사 준비 중이신가요? 네, 현재 대학교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나 법조인을 꿈꾸고 있다고 하셨는데 회계사가 되든 뭐 법조인이든 상관없나요? 회계사와 공부를 메인으로 삼고 로스쿨 입시는 중간중간에 계속 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뭐 대학을 뭐 바꾸거나 뭐 지금 대학교나 어쨌든 회계사 공부를 근간으로 하면서 나중에 학점도 일단 잘 따면서 회계사 뭐 좀 애매하면 리트도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병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과계열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 많습니다. 본이 다른 거고 로스쿨 사이드로 두는 주변에 문과계열 상위권 학생 좀 있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직업적인 소망을 좀 이룩하고 싶은 분들 중에 사실 로스쿨 준비 찐거 안 한 사람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이전에 학벌에 대한 고민이 본인이 있으시다는 거죠? 학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본인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옆에 윤동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다 뭐 이런 건가요? 일단 뭐 차선책으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행시도 안 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플랜 B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자, 일단 제가 우리 학생 그 사연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저는 뭐 법조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법조인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건 검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회계사가 돼도 나쁘지 않다. 일단 좀 목표를 굳이 이렇게 두 개로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네. 그렇게 두 개를 생각한 이유는요. 제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신 있고 책임감 있게 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직으로 조금 줄여졌고요. 그중에서 다른 사람을 제 능력으로 돕고 그 사람한테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보람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좀 법조인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셋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검사 같은데요? 아, 그렇긴 한데 검사의 경우에도 피해를 당한 분이 제가 맡는 형사 사건으로 의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회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사회 정의를 얘기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 놓고 보면 검사가 제일 멀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사실 그냥 전문직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솔직하게 너무 좋네.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내가 이렇게 시비를 안 걸잖아. 그럼 이제 회계사건 법조인이건 간에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 학생 고민이 이거거든요. 회계사나 법조인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커리어에서 학벌 때문에 뭔가 내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회계사가 되려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 자체는 출신 대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회계사 제가 대충 좀 알아보니까 수요가 막 폭발해가지고 수습까지는 학벌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형법인 들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뭐 빅4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형 회계법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간 이후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 아닌가? 회계사만 놓고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회계사 될 자신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자기 증명을 하는 길보다는 특정한 시험 목표 하나를 딱 두고 거기에 몰두하는 게 더 맞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그래. 나도 그냥 시험 보는 게 좋아요. 고시류라고 하더니 정시파라고 하죠. 정시파. 아, 대입 용어로. 난 인생이 다 정시였거든요. 그냥 시험 한 번으로 다 그냥 그죠. 뭐 그거는 뭐 좋아요. 어쨌든 시험은 잘 볼 자신 있다. 그러면 수능도 잘 볼 자신 있겠네요. 수능도 자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보다 수능 시험이 훨씬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고민이에요? 제가 의지가 좀 박약해서. 예. 무슨 의지가 박약한데? 제가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현하기까지 노력의 단계에서 의지가 많이 박약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수능을 잘 볼 능력은 있는데 수능을 잘 보기까지의 과정을 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강박증 때문에 조금 부족해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많이 호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을 믿고 반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할 때 학벌적인 부분도 걸리기도 하고. 제가 우리 학생을 뭐 탓하려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회계사만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합격생들 쭉 보면은 고려대가 제일 많더라고. 그다음 뭐 연세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명문대들이 이제 다 위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탑10을 쭉 봤는데 어쨌든 탑10에 인하대는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게 어차피 인프 싸움이거든요. 고려대 출신 학생들이 CPA가 제일 많은 게 고려대에서 CPA가 될 수 있게 교육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잘하는 애들이 고려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대가 제일 많은 것일 뿐이에요.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CPA를 좀 많이 안 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제 이야기는. 그쵸. 재수종합반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벌 때문에 나중에 뭐 발목을 잡힐까 두렵다. 그럼 그냥 학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오래 정도 투자해서? 회계사 시험보다 수능 시험이 쉽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 봐서 어느 정도를 네. 목표로 하는 거예요? 성균관대 정도 가면 미련 없이 대학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망고 내 생각인데 네. 수능 봐서 성균관대 문과 가는 거잖아요. 네. 뭐 꼭꼭꼭 홍대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사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데 모든 면에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나보고 수능 공부해서 성대 가라고 하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회계사 공부해서 불어가면 근데 몇 년 걸릴지 계산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능은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양자택일로 했을 때 팀 생각에서는 훨씬 더 지금 성균관대 합격이 더 쉬울 것 같다. 회계사 합격보다. 이거는 성대 학생들도 인정할 것 같은데. 뭐 아닌 말고 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쉬운 걸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회계사 될 자신이 있다며. 네 근데 이제 반수 성공을 하면 1년 늦춰지는 거긴 하니까 그 소요된 시간하고 또 비교해서. 네. 글쎄 나는 뭐 딱히 군대도 갔다 왔고 딱히. 지금 몇 살이시죠 그럼? 현재 23살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봐야 되냐면은 회계사라는 전제하에서는 4대 법인에 취업을 한 이후에 출신 대학이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를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법조인이다. 일단 로스쿨을 가야 되잖아요. 로스쿨은 꼭 자대 로스쿨을 가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로스쿨 가면 어디 로스쿨을 갈 계획이에요? 그래도 인서울
로스쿨 미니나 인하대학교 로스쿨 정도 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로스쿨 들어갈 때 전적대는 제가 듣기로는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회계사는 합격할 때까지는 전적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0인 거예요. 그냥 0이에요. 0.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근데 로스쿨은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전적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인하대 로스쿨 가겠다 이러면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로스쿨 가려면은 올리는 게 맞죠? 선택지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거는 어릴 때나 선택지가 많은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줄여보시고 로스쿨 쪽으로 잡았으면은 전적대학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겠지? 학교를 옮기든지.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수능 보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번 한 번 정도는 그냥 투자해서 볼만하다. 어딜 가든. 수능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면서 수능 따위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 스스로 또 국어에는 뭐 강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투자해보시는 건 어때요? 올해는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워낙 21학년도 수능 준비한 게 마지막이다 보니까 반년으로 충분한 뭐 쉽지 않죠. 아,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표의 가성비를 따지면 그거는 목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맨날 가성비 따지잖아요. 그건 목표가 아니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고3들이 고3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재수에 이 정도면 이건 아니다. 그게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네.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고3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재수 서울대는 싫은 거야. 이게 뭐 할 때 나오냐면 2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그런 학생들이 고3 때 2 해가지고 서울대 못 가고 재수할 때 2를 1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라는 건요. 몇 년이 걸리건 상관없이 내가 원해야만 그게 목표인 거예요. 올해면 좋은데 내년은 싫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도 만약에 이 바꾸고 싶다. 대학을. 그러면 원하는 대학 라인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한다. 이래야만 이게 목표로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가성비를 따지면은 될 일도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요. 올해 수능 안에 성대 정도 갈 수 있으면은 옮기겠다. 그럼 만약에 올해 수능 했는데 성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성대와 인하대 사이에 어떤 대학 되면은 어차피 옮길 거잖아요. 일단 옮기고 또 할지는 그때 가서? 네, 나이를 좀 생각해서. 그런 식이었으면은 애초에 성대가 목표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되지.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든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를 따질 때 가성비를 두면 목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네요. 군대도 일찍 잘 다녀오셨고 여유를 가지고 목표를 좀 간소화한 뒤에 몰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과계열 출신으로서 회계사나 법조인 중에는 명확한 본인만의 대학 졸업 뒤에 진로를 하나 꾸리셔야 되지 않을까,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하나만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하나만 돼야 되니까 보통. 리트 시험은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고 몰입해서 딱 보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1년마다 계속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서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로스쿨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적대를 많이 보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본인이 지금 현재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 이름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다시 하면 되죠. 제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조금 제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목표를 아는 게 뭐 오늘 세운 목표도 내일도 바뀔 수 있는 게 요즘 학생들이고 올해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근데 로스쿨을 가고 싶다. 근데 로스쿨은 전적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적대를 최대한 올리는 게 나중에 뭐 변시 1년 더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또 본인 어쨌든 그 성대까지의 도전을 한 몇 년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전적대 올려야 된다면 저는 성대까지는 솔직히 반년 안에 어려울 수가 보고요. 가려면 내년 1년을 더 투자해야 2호, 2호 수능까지? 네. 일단 뭐 선생님께서 학생님 이런 입장이면 일단은 해야지. 네, 그렇죠. 일단 해봅시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영상은 또 인증 남으니까 본인 더 그 자극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안 늦어요. 스트레이트로 하면은 안 늦어요. 휴학 안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옮겨서. 참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란 거는 어쨌든 조직에서 원하는 나이대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맞추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거에 대한 또 고민도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것저것 또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사연자분 좀 어떠세요?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효율을 따지는 걸 쳐본 적이 없었는데 그게 좀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구나. 네.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윤두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군대도 다녀왔고 미성년이 아닌 성인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목표라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새기신 뒤에 정말 그 목표를 위해서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건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오히려 합격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학생들한테 대해 관대합니다. 자, 군대 가산점. 본인의 포텐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포텐셜은 퍼포먼스로 연결이 돼야만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단,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시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4대 회계법인이건 뭐 어디 대법관이건 대법관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대법관 뭐 요즘 뭐 후보자들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제 쭉 양력이 나오잖아요. 예. 서울법대, 뭐 고대법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거기 재수, 삼수, 사수, 오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현역으로 갔다 이렇게 딱 찍히냐고요. 오수로 갔다 찍힙니까? 안 찍힙니다. 예. 그러니까 퍼포먼스에는 특히 이제 이 학벌이란 것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유효 기간은 평생이고 그런 점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하다. 단 이제 학벌이 의미가 있는 직역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키나 또 이 분야를 또 선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학생은 또 통합 수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요런 느낌이구나 한번 올해 수 경험해 보고 또 네. 내년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또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운 입시 또 이 힘을 받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연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진로에 대한 명료화가 대화를 통해서 된 것 같고요. 로스쿨이다, 법정이 되고 싶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력에 대한 영향을 받는 또 분야가 아닐까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본인 생각에 이런저런 또 나이에 대한 고민, 시간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두 번 정도의 수능을 거치고 더 좋은 대학교,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교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이건 뭐 좀 딴 이야기인데 문과 쪽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직업들 이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거기를 들어갈 때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학원 입시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제대로 감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말은 좋은데 기업이 이렇게 뭐 구직자를 뽑을 때 우리 회사에 뭐 적절할 것 같고 이럴 때 정성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대학원도 국립 아니고 사립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만 리트시험 자격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특혜? 특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정해야죠. 무엇보다도.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혀. 이런 데서 충분히 주제를 삼을 만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지 문과계열 관련 학벌 고민을 갖고 있는 사연자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이번 사연에 대해서 또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진심어리 상담해주신 윤도영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로바우 MC 진행을 맡은 미미노 윤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